판이 갈렸어. 그 형합판으로. 그래서 순자철학으로 무상이 됐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문화가 이제 뒤집혀지는데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확 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것이 확 살아나냐면 무력이 강화됩니다. 무력. 그래서 무사들, 무사들이 완전히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과학이 확 발달합니다. 종이도 그때 발명을 하고, 나침판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교양 같은 걸 강조합니다. 그 아까 형합판에서 교양, 그 교양을 강조하듯이, 그래서 그 문장력, 뭐 서예, 이런 게 확 또 발달을 하고요. 한문, 그래서 한나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또 강조되느냐면요. 영토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 부강한 걸, 그러니까 형합한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많고. 그래서 한나라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참혹해지는 거죠. 그 한사군이라고 해서 뭐 남강군, 현도군 뭐 해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한나라가 서역까지 확장을 하고 영토가 엄청 이제 그 확장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물질주의 철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나라 때 그 순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사람들한테 그 지지를 받았느냐 하면 춘추 전국 시대 때 혼란이 너무 장기화됐다고. 수백 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엄청 혼란했습니다. 예, 2000년대 초기까지. 막 사회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느냐. 강력한 군인이 나오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잡아 넣어야지, 이거. 일이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간혹 있긴 했는데, 이게 수백 년 그렇게 막 싸움판이 벌어지면 이제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순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강력한 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할 일이 뭐냐, 돈 걷어가지고 무기 사주자 왕한테. 왕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 지경 아니냐. 그러니까 다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왕권은 그 왕이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유럽에도 절대군주라는 게 나왔는데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무력을 행사해서 안정을 시켰다. 안정을 시키고 나니까, 한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나니까, 강력한 왕을, 왕이 그 왕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안정시키라고 권력을 줬는데 안정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왕권을 내려놔야 돼. 근데 왕이 왕권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죠. 안 내려놓죠. 그러면 할 일은 없잖아요. 권력은 강하고. 세금은 왕창 걷어내는데 할 일은 없잖아. 뭘 할까요? 왕성. 예? 왕성. 그렇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기생파티나 하는 거지, 맨날. 아방궁 같은 걸 지어가지고요. 그때는 뭐 장낙궁 이런 거 지었습니다. 길이 절기자 해가지고 장낙궁. 거기서 맨날 이제 그런
파티하고 그런 타락하는 쾌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 내가지고 무기 사준 게 이게 잘못됐잖아요. 반발을 하겠죠. 반발하면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반발하겠죠. 또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용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의용학자가 이거를 좀 잘 그 반발하지 않도록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학설을 만들어내느냐. 그 명분론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명분론. 사람은 명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명분에 맞게. 이름에, 이름과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 보자. 왕은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늘의 아들이냐? 아닌데요. 그럼 뭐야?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천자, 하늘의 아들한테 덤비면 그거는 명분이 안 맞아. 안 돼. 그렇게 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뇌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는 뭐.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또 왕이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또 덤비겠죠. 참다가. 덤비면 이제 탄압을 한다고. 명분에 안 맞잖아 너희들 이러면. 명분이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분이 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명분이 지켜야 돼. 누가 만들었는데 당신이 만들면 그래? 이러면 이제 뭔가 좀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공자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다. 그럼 공자라고 하면 또 좀 이제 주춤하죠. 근데 또 나쁜 짓 하면 또 반대하겠죠. 공자는 다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공자는 신이다. 신격과 작업에 들어가. 예수도 신이라고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수가 신이라고. 로마 시대 교황청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똑같습니다. 또 공자를 이제 그 한나라 때 황제가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이 명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신한테 덤비는 거죠. 신성 모독죄로 참혹하게 처단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때는 이게 무섭다고요. 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중서라는 의용학자가 윤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삼강을 만듭니다. 요 강이 뭐냐? 강. 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기, 물고기 잡는 이게 그물인데요. 이것이 강입니다. 이렇게 이 굵은 밧줄. 이거는 목입니다. 목. 그래서 강목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이 강이고 신하는 목이야. 그러면 이 강이 잘라지면 이 금을 다 못 쓰죠. 이게 잘라지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잘라가지고 묶어야 돼. 이거는 자르면 어떻게 되냐. 물고기 한 마리 정도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별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은 신하고 이 강이 임금이니까 임금이 밑으로 오면 신하 목숨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논리죠. 근데 요것만 주장하면 또 구색이 안 맞으니까 아버지가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목숨 바쳐야 돼. 거기다가 하나 또 남편이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 부인은 목숨 바쳐야 돼. 그의 상관입니다. 이거 공자 사상 아니죠. 공자 사상에 반대되는 사상이죠. 근데 이게 아주 유학의 핵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밑에 오면 허벅다리 베어가지고 고꺼려주는 아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효자비 세워가지고 국가가 상을 주고 또 남편이 밑에 오면
손가락 잘라가지고 입에 피 넣어주는 건 그건 예사고요. 심지어는 가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연료문, 상이 국가가 엄청난 상을 주고 집안의 영광으로 삼고, 그러니까 연료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효자가 나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들어서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세뇌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 이제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식이에요. 장기가 그겁니다. 장기 둘 때 보면 한초의 왕이 있잖아요. 왕이 위태로우면 자포마상 다 목숨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유학이 완전히 변질이 되는데 상강 중심의 유학. 그 다음에 이제 효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효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효경. 이게 한나라때 나오죠. 효경의 딱 첫 페이지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예. 머리털, 몸덩어리 이게 다 부모한테 받았어. 불감 회상이 효지시야. 그 훼손하면 효도가 아니다. 그게 효도의 시작.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입신행도 양명후세. 입신 출세해가지고 돈을 행하고 후세 이름 날리고 부모한테 부모 이름까지 날리는 거, 이게 효의 마지막이다. 이게 유학의 핵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많이 하려고요. 막 시묘살이도 하고 이럽니다. 시묘살이 그거는 공자 사상에 위배됩니다. 아주 불효라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뭐 안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학이 변질이 수신제가 치고평자 이것도 좀 변질된 거고요. 하여간 이러다 보니까 삼강이나 효경이나 이런 것이 그 정치가들한테 참 매력이 있잖아요. 정치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동종서 같은 의용학자가 나오니까 정치가들이 그걸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은 바로 순자 중심의 변질된 유학인데요. 이 한나라 때 유학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왕들도 그거 싫지 않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공맹 중심의 유학이 아니고 순자 유학이니까, 순자 유학은 형합판의 철학이라서 형상판의 그 한국적 철학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은 철학적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한나라 때 이 순자야 이거는 물질주의 철학인데 유학이에요. 물질주의이고 또 그 물질주의에서 보면 사람들이 혼란하게 돼 있으니까 아까 형합판에서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규칙을 강화하는데 한나라 때는 그 규칙이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 철학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예법입니다. 예법. 그래서 예법을 강화하고 육체적 삶을 강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삶을 강화하면 그 이 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무병장수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그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무병장수가 그게 그 잘못돼가지고 이 수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수원으로 중독해서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 무병장수 하려고 하다가요. 그래서 도 닦은 그 도라는 게 그 무명장수하는 뭐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사람들이 육체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배고플 때는요 몸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 몸 챙기는 거 뭐 돈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좀 조금은 적어지더라고요. 우리 나이쯤 되니까 친구들 만나보면 뭐 쓰고 죽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쓰고 죽자 뭐 남겨줘봐야 그거 다 쓰고 죽자 쓰고 죽자 쓰죽해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쓰고 죽자 우리 여행도 다니고 경남도 가 쓰고 죽자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남겨서 애는 줘야지 이러다가 허망하다 그거 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지나면 멀리 생각한다고 이렇게 멀리 생각하면요 건강하게 사나 건강하게 안 사나 얼마 차이 아니죠. 100살 사나 90살 사나 그게 그거지 뭐. 잠깐 지나고 뭐가 돼버립니까? 항아리 하나. 그렇죠. 뭐 건강 챙겨봐야 잘 살아봐야 100살이고 아니면 뭐 80살이나 100살이나 뭐 20년 하면 가는데 그게 그거지 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면 쓰고 죽자도 아니고요. 그냥 뭐 마약이나 하자 뭐 이렇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말기에 마약이 유행을 합니다. 오석산이라는 마약이 이거 마시면 환각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됩니다. 알약으로 되어있는데 온통 이제 마약이나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요 일 안 합니다. 예도 안 지켜. 예 안 지키면 잡혀간다고 잡아가라.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뭐 한 줌의 흙인데 뭐 어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이 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럼 도가 사상이 발달되나요? 도사는 이제 그 도가 사상 도가는 무병장수하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면 현악 사상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마시고 취쟁 몽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기분대로 살고 적흥적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한평생 잠깐인데 뭐 착실히 사는 게 바보지 뭐. 제일 바보가 요인금 순인금이라. 왜냐 평생 자기가 한번 이 저 쾌락적인 삶을 산 적이 없다. 평생 그 백성 위하느라고 자기의 행복한 삶은 없었다. 근데 무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이거 하면 뭐해 허간 중인데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살았냐.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적이고 강도인데요 맨날 그 물건을 뺏어가지고 주지 육림소에서 완전히 화생활을 한 거지. 그 사람이 최고다. 무덤에 가서 맨날 침 뱉고 나쁜 놈 그런들 어때 그죠. 허간 중인데 거기서 암만족한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그만 이제 착실히 사는 사람이 없어지기 그런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망하고는 하나라 망하고 난 뒤에 누가 정치를 할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도 안 됩니다. 왜? 따라오는 철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기에 빠지는 이제 200년, 300년을 막 위진남북조라는 대혼란기에 빠집니다. 그럼 이 혼란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혼란하다는 것은 정신계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모아지면 눈치 빠른 정치가 그 이론 갖고 정치하겠지. 그러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진남북조는 언제까지 혼란이 이어질까?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나올 때까지. 그때 이제 이론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래 살아 저래 살아 그게 그거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태어난 사람은 장가이면 다 죽는데 뭐 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자로 태어났죠 카필라 왕국의 지금의 네팔을 그인데요 그래서 한날 소풍을 갔습니다 한 이제 20살 좀 정도 됐겠죠 20살 좀 넘은 나이일 때 소풍을 가다 보니까 봄날에 상녀가 지나가는 거예요 상녀가 저게 뭐야 상녀인데요 그게 뭐냐 죽은 사람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불에 태우든지 끓을 묻든지 하는 겁니다 죽어? 왜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죽냐? 이런 거니까 부하들 비서가 어이 왕자님도 죽지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죽는다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았는데 이거는 하루아침 같이 살았잖아요 20년 잠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것도 하루아침이지 뭐 그러고 사라진다 어휴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 땅속으로 꺼진다는 거 그게 실감이 안 나서 있는 거지 실감이 확 나면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은 실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다 보면 사라지는데 임금자리에 앉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잠깐 앉았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그래서 왕도 싫고 죽음으로 가는 이 인생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소문에 보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참 현명하게 잘 살아.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배워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합니다. 왕자는 그 호위무사가 있잖아. 그걸 어느 날 새벽에 탈출을 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이 가르침을 들어가는 어떤 사람한테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으면 착한 일을 하면 극락을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자.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느냐? 악을 하지 말아야 돼. 악 중에 제일 나쁜 게 살생이야. 그럼 살생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나면 한사리가 코로 들어올까 봐. 코로 들어오면 죽잖아요, 한사리. 맨발로 살살 이렇게 다닙니다. 벌레가 밟힐까 봐. 이렇게 살아.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게 석가모니가 만족이 안 되는 게 나는 1번이 싫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게 싫어 죽으면 어떻게 돼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 다음 문제지 이거 자체가 싫은데 뭐.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가봤나요 그렇죠 그게 죽는 게 싫다고 해서 사실 죽은 뒤에 천국 갈지 안 갈지 가보지도 않았고 죽는 게 싫다. 예수는 어땠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앞만 뒤져봐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가나요?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싫은 건데.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건 똑같아. 태어나서 죽는다. 두 번째는 죽으면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할까? 외상으로 먹자. 우유도 외상으로 사 먹고 갚기 전에 죽으면 되잖아. 그렇죠? 가장 현명하다. 이런 또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 똑같아. 요건 다 똑같아. 요건 다 달라요. 근데 석가모니는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싫다. 그러니까 만족할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리스노 밑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죽는 것 자체가 난 싫다. 안 죽는 방법이 뭘까? 있을 거다. 찾아냈습니다. 안 죽는 방법이 뭘까요? 그 천재가 오랜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우리가 빨리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참 생각해보면 우리도 찾을 수 있는데 안 죽는 방법이 뭐냐? 안 태어나면 되지.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해요. 안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원인을. 그러면 안 태어나면 되는데 왜 태어나서 안 태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안 태어나면 됐는데 왜 태어났을까? 엄마 뱃속에 열 달 있었으니까 태어났지. 엄마 뱃속에 없었으면 안 태어날 거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을까요? 집착이 작동을 했죠. 집착. 왜 집착이 생겼을까? 우리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당신 닮은 거 꼭 하나만 나아줘. 뭐 이래가면서 집착이 생기잖아요. 왜 집착이 생겼을까?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안 했더라면 괜찮은데 왜 사랑을 했을까? 사랑을 왜 했을까? 느낌이 생겨가지고 사랑해요. 느낌. 느낌이 안 생겼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그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불쑥 생겨서 사랑하게 됐는데 느낌이 안 생기면 될 텐데 왜 생겼을까? 왜 느낌이 생겼을까? 안 만났으면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런 노래 많습니다. 스쳐 지나갈 걸 괜히 만나가지고 뭐 그게 뭐 밉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왜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요? 만남 왜 이루어졌을까? 만남 왜 이루어졌을까? 만약에 예, 총각들은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예쁜 아가씨가 옆에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희망을 하는데 어이 그 서울역에서 타는데 그날따라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졌어요. 영등포역에서 정말 예쁜 아가씨가 탔어 옆자리에. 근데 대구쯤 가서 이 아가씨 내렸어. 이 친구는 계속 잠에서 빠져가지고 부산역에까지 골아떨어져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 예쁜 아가씨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한 자리에 앉아갔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느냐? 감각기관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감각을 해야 되는데 육입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들어가는 곳 눈, 귀, 코, 입 여기에 열려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눈, 코, 귀, 입이 열려 있으면 다 만나질까? 또 파고 들어가요. 엄청 파고 들어갑니다. 이걸 3년간 파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잠깐 하고 있는데 감각기관이 있다고 다 만나질까? 여기서 눈 뜨고 있어도요 마음이 콤바트 가 있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눈 뜨고 있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안 가고 마음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다. 심신이
심신이 작동한다는 것은 예.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심신이 작동했다는 것.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깐난 애한테 그게 있을까? 배 속에 있는 애한테 그게 있을까? 그 이제 고민을 해보겠죠. 그 석가모니가 언제부턴가 의식이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됐어. 의식이. 의식이 들어오니까 마음 작동이 가능하다. 어젯밤에 푹 자고 있을 때는 의식이 작동을 안 했죠. 그때는 심신의 작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의식이 깔려야 움직이는 거죠. 의식이 깔린다는 것은 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 보면 뭘 깔지 않습니까? 뭐 아래야 한글 이런 거 깔아놓으면 이제 작동이 되죠. 그걸 안 깔면 이 작동이 안 돼요. 뭐 앱 같은 데 있는데 뭘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심리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을 깔아야 가능하다. 의식을 깔아야. 그 의식은 마치 카메라에 필름 같은 겁니다. 필름을 넣어야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깔렸다. 왜 깔렸을까? 의식을 까는 행동을 했다, 내가. 의식을 까는 일을 내가 해버렸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필름을 넣듯이 내가 의식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인간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요.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요? 내가 멍청했다는 거죠. 무명. 현명하지 못했다. 바보 같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눈코입은 왜 있느냐? 이거 보라고 있는 거죠. 보라고 그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보란 말이냐? 이런 거 보고 뭘 판단하냐? 마실 건가 아닌가 판단하고 마시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라고 눈이 있는 건데. 눈을 가지고요. 꼭 보기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 이것저것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있으면 이거 보기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보는 순간 너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를 만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나라는 걸 만드는 거죠. 원래 나와 너는 없다. 얼음 덩어리 같이 그냥 구별이 안 되는 물체만 있는데 이 눈이 작동을 하면서 보기만 해야 되는데 구별을 했다는 거죠. 구별을 해가지고 너가 되고 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것 챙기는 의식이라는 게 내 것 챙기는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내 의식을 내가 넣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의식이 그러면 의식이 사라질까? 내가 바보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은 이미 들어온 거는 사라지진 않는데요. 그 의식에서 나라는 걸 만드는 일은 중단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걸어갔다. 그 전에는 내가 걸어간 거죠. 지금은 나라는 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요? 내가 걸어간 게 아니죠.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 게 아니니까 무위가 되고요. 저절로 그런 게 되죠. 무위자연. 그게 무위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 내가 오늘 4시에 일어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난 게 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하나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나 이 몸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뭐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내 의식이 작동을 해도 나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자연의 모습일 뿐이다. 심신이 작동하는 것도 그 내 것 챙기는 쪽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자연현상. 감각기관도 자연현상으로만 작동합니다. 난 그 사람 만났다. 만난 거 아니죠. 둘이 만난 게 아니고 뭔가 자연이었죠.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입니다. 그냥. 집착이 없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들어갔다. 아이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뱃속에 아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연이죠. 애가 태어났다.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자연이죠. 늙었다. 늙은 거 아니죠. 자연이죠.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명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의식이 나랑 하는 내가 챙기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무의자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신 참 이제 많이 늙었네 뭐 이런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이 몸이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이게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그냥 자연이지 뭐. 근데 숨이 지는데 그 자연현상이죠. 이 몸이 나면 내가 죽잖아요. 뭐 막 처절한 이야기인데 나 아닌데 뭐 나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숨이 가빠온다. 그 자연현상이지. 달리기하면 숨 가빠오잖아요. 똑같이. 숨이 넘어갔다. 그럼 저기 나무 하나 쓰러진 거나 이 산돼지 한 마리 어디 가서 쓰러진 거나 이 몸이 쓰러진 거나 차이가 없다. 구별이 없는 거죠. 일체의 구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한 중국인들이 보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난장판 된 원인이 뭐냐.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다. 죽고 나면 그만한 거지 뭐.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의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마시고 싶은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적극적으로 살자 이렇게 됐다. 유령이라는 저 현학자 한 사람은 돈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동자 하나에다가 지게를 치고 지게하고 거기 술통을 메고 삽을 하나 꽂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고 죽으면 그 자리에 묻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어차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갑자기 앉았다가 부산에 있는 내 중학교 동기가 지금 어떨까 문득 생각이 나면 문득 가 또 부산역에 내렸다가 아이 짜증난다 그러면 안 만나고 또 그냥 올라오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랬던 거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서 허망해진다라고 판단하고 살았던 나는 이게 아니었네요. 태어남도 죽음도 없네. 그러면 나는 다 잘못 살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불교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불교 책이 번역을 하면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읽기 시작했는데 자꾸 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이 한 60%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른 정치인이 나오겠죠. 나는 불교를 가지고 정치하겠다 선언을 하겠지. 공약 발표를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와 따라가겠죠. 바로
수나라 문제입니다. 수문제.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통치하겠다 이러고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불교를 좋아하면서 그런 와중에 보니까 우리가 바보로 살아 바보 취급만 계속했던 그 동이족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허무주의에도 안 빠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착실히 또 살아가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뭐 예고 뭐 없는데 여전히 예의를 잘 지키고 완전히 그 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바보로 취급했다가 슬슬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 그래서 그 동이족들은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질서도 잘 지키고 인간미가 넘치고 이런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납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저력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제가 일본 가 있을 때 한국인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막 이렇게 야구 빠따 들고 이렇게 있으면 막 욕을 합니다. 조센징 가해 막 이런 거 아 잘 안 맞아 이게. 그래도 그 친구는 대단했지만 그러나 이게 이 능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잘하는 선수니까 그 정도까지 했죠. 이성엽이가 이렇게 딱 서니까요. 일본 아가씨들이 성짱 오빠 막 난리가 났어요. 공이 날아가는 거죠. 한국인한테 매력이 보인다고요. 매력이. 전에는 물질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합리적인 것도 없고 바보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도 바치고 또 친구한테 보증 써줬다가 같이 망하고 아주 바보같이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매력이 막 있어진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잘합니다. 이제 영화를 찍어도 이게 막 상을 받고 말이죠. 곧잘 이제 두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라 말기 위진남북조 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확 이제 이렇게 퍼지니까 한국인이 제일 잘해. 이 종교적인 능력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끌고 간다면 한국은 1등 국민 될 겁니다. 그 종교적 능력은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능력 발휘를 또 엄청 잘하고요. 인간의 매력이 있고 하니까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새 같은 한류 붐이 일어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등장하는 나라가 고구려인 거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막 흐지부지 했다가요. 중국이 바뀌면서 그래서 중국이 문화중심국이 된 뒤로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우리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공자를 기점으로 우리가 중국 영향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칭찬하니까 막강한 이제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삼국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한국의 저력은요 한국적인 정서로 뭉칠 때 나타납니다. 그 이 한국인의 그 단합 같은 거 한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한국적인데. 그래서 형상판에 사는 사람들은 형상판의 철학으로 뭉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이 삼국시대 때 이 신라가 있고 백제는 뭐 백제가 이게 중국 땅에도 일부 백제고 이렇더라고요. 고구려가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중국하고 접해 있어서 중국화를 해버립니다. 먼저 그 이 문물 제도가 다 중국화를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당군의 정통은 고구려가 이었습니다. 그 당군의 그 적통이 고구려라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이제 당군의 적통을 이었는데 내용적으로 중국화를 하며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떨어져 있는 게 신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는 신라에 남아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화백회의라는 정치제도입니다. 당군 시대 때 가장 뛰어난 정치제도가 있는데 화백제도입니다. 화백제. 그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정치제도 중에 화백제도처럼 좋은 건 없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게 제일 좋은 제도 같아요. 화백제도.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제도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뭐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총장 선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엉망됐습니다. 그때 맨날 사람 다니고요. 지금 선거 안 하니까 조용합니다. 착실히 발전하고 있어요. 연고대 아직도 선거한 것 같아. 거기는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얼마나 안 좋은 제도인지 저는 아는데. 그런데 그 이 민주주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왜 나쁘냐면 한국인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 본질 회복이죠. 본질 회복. 제일 나쁜 건 본질 상실입니다. 이거는 행복한 인간의 삶이 되고 상실하면 짐승의 삶이 되는데 짐승의 삶은 욕심 채우는 삶이고 인간의 삶은 양심적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불행이 있는데 선거에 이제 나온 후보자가 여러분 양심대로 살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표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 여러분 욕심 채워드릴게요. 이거 부족하죠? 자 그쪽 돈 대드릴게요. 이쪽에 돈 대도록 해드릴게요. 표가 쏟아지죠.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욕심 채우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52시간 이제 일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 좀 더 합시다. 표가 다 달아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시간 해드릴게요. 그런 표가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48시간으로 갑시다. 욕심을 계속 채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사람과 현재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욕심이 훨씬 더 많아져 있습니다. 욕심 채우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욕심 채우는 삶은 두 가지인데요. 종착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못 채우는 거, 하나는 채우는 거, 두 가지인데요. 못 채우면 바로 욕구 불만이죠. 욕구 불만이 스트레스고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뭐냐? 욕심을 못 채웠다. 채우면 행복이겠죠. 근데 채우면 행복인 줄 알았더니 채우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름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은 커진다. 뭐해? 식욕 채워.
9억이 부족하잖아요. 더 부족하거든요. 예. 10억 채우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100억 채우고 싶으지. 국회의원만 돼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얼굴도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인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국회의원 되는 순간 뭐가 되고 싶나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되기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요 다 대통령 병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꽉 차 있죠. 대통령 되면 행복해질까요? 더 큰 또 불행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을 자꾸 키워주는 문화는요, 종착역은 불행이라고. 그럼 선거제도는 온 국민들을 불행의 길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 채우는 게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불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 제도가 뭐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선거제도는 결코 못 뽑습니다. 출마도 안 할 거라고요. 해도 또 당선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제도는 이게 화백제도라는 것이 그 얼른 들어보면 저 교황 선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황 선출이 보면 추기경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기경은 다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인격자라고 남들이 지목하는 사람. 근데 지목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러니까 한 마음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공감할 거라고요. 우리 때 같으면 뭐 김수환 추기경 이러면 다들 납득을 하죠. 요새는 안 할 겁니다. 요새는 김수환 추기경도 막 욕하는 사람 있을 테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순화가 약간이라도 되면 상식적으로 뭐 그분이라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한 10분 뭐 한 50분 한 이렇게 한 20, 30분 그래도 김영석 교수라든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납득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모셔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색을 해가지고 찾아냈다. 그게 화백제도인데요. 그 이상 좋은 사람 뽑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뽑았으면 어떡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1년인가 있다가 국민들이 가부 심판을 하냐. 뭐 이런 이제 장치 같은 거 있을 텐데요. 아마 그런 제도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대로 가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 화백제도를 고구려 백제는 못 받아들이고요. 신라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장점을 단군 때 있던 그 장점을 신라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랑을 받아들이죠. 화랑도 그 단군 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의 정신이 건전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참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을 이제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요. 그 돈 버는 방법이 이제 나는 벌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화하는 훈련이 있대요. 나는 돈 벌 수 있어.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다 벌 수 있을까요? 자기 체면 걸어서 난 큰 부자 될 수 있어. 큰 부자 될 수 있어.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누구나 될 수 있을까? 나는 대통령 될 수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어. 자기 암시 계속하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 뭐라고 하느냐? 구하면 얻어진다.
그런 건 해야 돼. 그게 뭐냐? 나는 인위의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 그거는 희망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왜? 내한테 있는 거니까. 근데 난 장관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내한테 없는 거를 남이 해줘야만 되는 거다. 그 남한테 달린 거를 내가 암시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다가 목숨을 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는 성공을 해도 불행의 늪에 빠지게 돼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그걸 우리가 새로운 청년 문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최고의 청년 문화가 화랑이었어. 당군 시대 때. 그래서 왜 화랑이냐?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녔어. 그래서 천지화랑인데 천지를 빼고 신라 때는 화랑이었다. 그래서 청년 문화가 건전하고 그 정치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에서는 화백 제도를 통해서 왕을 뽑았기 때문에 뭐 석씨가 왕 되기도 하고 김씨가 왕 되기도 하고 박씨가 되기도 하고 또 왕 아들이 왕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이 바뀌기도 하고 뭐 동생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것이 제일 그런 좋은 제도고 이래서 그 신라가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신라 백제 고구려는 유학은 순자 유학 한나라 때 순자 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즉 철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 현실을 끌고 가는데 참고만 됐고 정치는 유학을 했죠. 그리고 철학적 욕구는 다 불교를 통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대철학자도 불교의 성녀였습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울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유학 5000년에서 보면 한국의 삼국시대 때는 철학적인 뛰어난 그 이 철학이 꽃피지 못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벌써 1000년이 불교가 왕성한 나라였다고 해요. 불교가 왕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님이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불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어떤 스님이 절을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세금을 거두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절이 많아진다는 것은 절은 소비단체죠. 소비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소비가 많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금이 많아지면 애국심이 없어진다. 그 세금이 많아지니까 절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세금 내다가 끝장이 나니까요. 차라리 절에 가서 무슨 노릇하는 게 훨씬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절이 비대해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에 빠집니다. 그는 국민들이 그간에 절을 좋아했다가 이제 절에 대한 적개심이 나오겠죠. 적개심이 나올 때 이제 그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절을 몰아내고 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철학이 있어줘야 되는데 절을 불교를 대신할 때 마침 중국의 당나라 말기에 불교가 너무 성행해가지고 불교를 몰아내고 불교를 대신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주자학이었다고. 그러니까 고려 말해 보니까 주자학이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급속도로 주자학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자학 수입에 최고의 역할을 한 대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목은 이색 선생이고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의 유학은 묘하게도 그 한국 조선에서 발언한 하나 사상이 중국으로 가서 공자의 사상이 되고 흘러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주자로 와서 그 공자 사상이 꽃이 피었죠. 근데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에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군시대의 하나처럼 이 두 가지가 목은한테, 목은 이색 선생한테 결합이 돼가지고 대철학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은생을 그냥 주자학자 이렇게만 보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목은생한테는 당군 일행의 전통사상과 주자를 통해서 들어온 유학이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대단한 철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에 목은 철학. 이 책에 목은 철학이 상당히 두껍게 제가 상당히 두껍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은 철학을 정확하게 알면 조선 500년이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가 이게 애매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헷갈리는 이유는 목은을 잘 이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은을 한번 목은 철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